없는 건 저는 그 닭 발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굴러 이렇게 발라먹고. 네. 아. 대리를 입고 올까? 너무 덥지 않으면? 너무 덥지 않으실까요? 언니, 언니, 언니들의 호박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잘 지냈어요. 수현 씨는? 오, 저... 오늘 아침에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요. 왜, 무슨 일이에요? 저 그저께부터 생리해가지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리하면 지각해도 잠도 많이 자기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생리 전 증후군이나 이런 거 네. 있어요? 저 엄청 있죠. 전 진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변비가 아.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저는 지금 자궁근종 때문에 루프를 해서 지금 거의 생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생리 때쯤이 되면은 그렇게 먹네. 그렇죠. 네. 그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요. 진짜 엄청 먹어요. 평소에도 먹는데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평소 뭔가 많이 드시잖아요. 고만. 선생님은 은영님은 예.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모유 수유 중이어서 생리를 안 해서 지금 너무 편해요. 모유 수유. 혹시 그럼 은영쌤은 생리 처음, 아까 어렸을 때는 생리통이 좀 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생리는 언제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억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10월 17일 날짜까지 첫 시간. 대단하다. 날짜까지 딱 첫 생리를 하고 아 이게 생리구나라고 느꼈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엄마를 붙잡고 왜 나를 여자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면서 아, 근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처음 생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왜 거기서 왜 아, 심지어 초반에 애들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막, 그거 막 앉았다 이러는데, 얼차례 그러잖아요. 너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막 피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생리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 야, 나 이상해. 피가 나. 이랬더니 친구가 너 생리한다고. 어머나. 나는 오히려 6학년 때 했어. 일찍 했잖아요. 아. 6학년 때 했는데 내 친구들이 다 5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어요. 진짜요? 나는 생리를 못하는 여잔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6학년 여름에. 되게 했죠. 일찍 성숙한 여자의 모습을 갖고 계셔. 그때 다 큰 거예요, 이게. 그죠? 아, 듣고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 혹시 생리할 때 좀 불편했던 점이나 너무 좋았다든가, 불편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저 되게 저희 중학교 때쯤에 처음 한방 생리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그게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아, 그 생리할 때 냄새가 덜 나고 한약 냄새만 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한방 생리를 쓰는 게 약간 유행처럼 애들이 퍼진 거예요. 근데 좀 웃겼던 게 여자애들끼리 있으면은 생리 주기가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오 맞아. 근데 만나면 애들한테서 다 한약 냄새. 정말 이 생리를 하면서 어렸을 그 소녀에서 약간 여자가 된다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자로 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말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 형제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뭐 오빠나 누구 뭐 남자 형제가 있어서 그걸 숨기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왠지 모르게 제가 되게 많이 위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맨날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그럼 선생님도 남자 아니요 뭐 그냥 손은 좀 가볍게 해주세요. 손은 좀 아니 좀 너무 사악한 소녀 나쁜 소녀 나쁜 소녀 특히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저는 생리 시작했으니까 남자애들이 뭘 또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여자애들한테 와갖고 뭐 피 냄새 난다고 그러고 아, 괜히 놀리고 싶어서 막 그럴 때 되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면서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생리할 때
그게 왠지 당당하지 못한 일인가?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들게 주위에서 반응들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는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도 있고 이제 체력장이 있어. 20점이. 체력장이 네, 있죠. 체력장 그렇죠. 20점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공부도 이제 못하는 애는 그래도 20점 만점 받아야 돼. 그거라도. 네. 완전 건강한 네. 애. 그리고 막, 막 윗몸을 키우고 막 만점 받고 막 이랬어요. 아, 진짜? 수에 들어가요? 이게 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튕겨. 이게. 아, 진짜? 네. 그리고 막 이제 만점 받아야 되는데, 그 몇 달 전에 우리 양호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체력장 할 때 생리하면 몸이 이제 안 좋잖아, 그때. 이제 점수를 만점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피임약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때 뭐 섹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피임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체력장 점수 때문에 피임약을 먹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 몸에 굉장히 안 좋다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제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생리라는 게, 나중에 생각할 때 그만큼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실제로 수능 시험 날 아침에 생리를 했어요. 어떻게 네. 12월 초인가 10월 그래. 말인가 네.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생리를 하면 몸이 이제 컨디션이 최저가 되잖아요. 최저의 컨디션으로 막 달려들 떨면서 8시간을 시험을 본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진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저런. 꼭지방서 이거. 근데 저는 생리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몸이 안 좋죠. 확실히 몸이 안 좋게 있어요. 돼서. 근데 뭐 그 다음 해 공부에서 대학을 갔으니까 꼭 그렇다고만 그렇죠. 그날은 생리를 안 했나 보죠. 네. 정색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이게 생리 당일이나 전에 몸 상태가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닌가. 아, 생리를, 이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당당하게 드러내면 다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고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그걸 너무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좀 공론화해서 오히려 이제 남자친구 있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연인 사이에서 그 서로 남자가 여자친구가 좀 예민하다 싶으면 뭐 그날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배려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리할 때 뭐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생리통도 있고 뭐 이제 좀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될 때 또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역사상 없었던 여성 사제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걸로 인해서 배려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남자들도 하는데 여자는 왜 못해?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굉장히 몸도 안 좋고 그랬지만 막 어거지로 막 모든 걸 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차별적인 요인이 될까봐 내가 생리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내 몸에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잘 보살피지 않고 막 함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생리하는 거 자체를 되게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여자라는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초등학생 이럴 때 보통 이렇게 그냥 외모도 남자애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누가? 차이가 없어요. 아, 저 진짜. 완전 귀엽고 이쁜데 왜? 아, 집에서도 막 오빠 옷 물려있고 그런 적도 많아서 좀 되게 선모습 같이 막 머리도 항상 단발하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제가 저는 생리를 하고 나서 되게 엄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되게 엄마랑 되게 내가 여자라는 걸 서로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생리가 아이를 이제 낳기 위해서 엄마 몸이 준비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생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첫 여성 사제님이시잖아요. 아니, 뭐 이론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로 여성 부제로서는 선발 받았어요. 서울교구? 네, 서울교구에서는 첫 번째로 부제 선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제는 이제 두 번째로 되었는데,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루프를 했다고 하지만, 37살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되게 늦게 됐죠. 늦게 됐는데,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건 단독 목회를 하고 싶어요. 보좌 사제가 아니라, 단독으로서 내가 능력을 펼쳐서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교회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교회는 여성 성직자가 몇 명 없었고, 그리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내 앞에서 대놓고 배불러서 설교할 거야? 라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당당했으면, 용기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저도 거기에 내가 지금 거의 첫 번째로 지금 서품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여자라서 안 돼 역시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되게 비겁하지만 출산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어요? 네, 아기는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유 왜 그랬지? 그때 그냥 낳을 걸. 그러면 뭐 오히려 이제 후배들한테도 왜 다 할 수 있는 건데 애기 낳고도 잘할 수 있잖아 저 선배를 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좀 그땐 비겁했죠. 진짜로 네. 엄마들이 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게요. 저희 모유수유하고 나서는 거의 저도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거의 사회생활 하는 거랑 육아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서 그렇죠. 선생님도 힘드시겠다. 저도 이제 두 달 정도 후면 이제 두 달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복직을 하는데 1년 쉬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아기를 사실 이제 어린이집에 지난주부터 맡기고 있는데 많이 미안하죠. 제가 더 데리고 있으면서 더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성장을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같이 그렇게 못하니까. 또 그렇다고 이제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엔 뭐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일에 집중하기도 뭐하고 애기를 봐주기도 뭐하고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또 아기 못 낳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오해 받으셨을 것 같아. 아니 알고 보니까 자궁근종 때문에 애 못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정말 같은 이 남 성직사회 안에서도 남자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저 아래로 한 4명 애들 막 4명 3명 다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있는데 이제 정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막 안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주먹을 부르는 말이죠.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상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건 때문에 내가 안 낳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강요당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그 못 낳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농담처럼 또는 아니면 비아냥처럼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막 뒤돌아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성직자들 가정에서도 아기가 안 생기는 집들이 있어. 요즘 많잖아요. 요즘 그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과 관계된 그런 그 농담식의 그런 발언들은 너무 위험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실제로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모 방송사에서 그 난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뤘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먹거리가 정말 중요해요. 네. 실제로 그 난임 부부의 그 상당수의 그 식단 이런 걸 보면 다 둘 다 맞벌이하고 직장 생활하니까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식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침 거의 거르고 우유나 선식 이런 종류로 하고 점심 회사 근처에서 먹고 저녁 뭐 야근하거나 회식하거나 그럼 거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끼도 이제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제 먹게 되면 혼자 먹어야 되니까 제대로 안 먹고 있는 라면이나 뭐 김밥이나 이런 거 먹고 하니까 몸이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음식이나 이런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처방을 한 게
그 이제 생협식단이나 이런 걸로 좀 먹거리를 바꿔서 그 몸을 만드는 푸드 세라피 같은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몸을 먼저 만들고 그쵸, 맞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자 몸 이거 생각하면 먹거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 어떡하냐? 당신 조심해야겠다. 아직 소년데. 먹는 거 잘 조심해야겠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이거 제가 할게요. 그냥 땅에서 쑥도 좀 캐먹어보고 그럴게요. 느낌 아니까. 좋다, 좋다. 참 좋다. 아, 저희 어쩌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까지 얘기가 흘러왔는데. 약간 쉬어가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또 출출해졌어요. 주변에 쓰러지게 네. 먹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잠깐 쉬고 올까요? 잠시만요. 언니들 잠깐 쉬시고 오실게요. 좋습니다.